성도가 붙잡아야 될 꿈. 19세기가 끝나가던 1896년 초여름 새벽, 이제 33살 난 젊은이가 미국 미시간주에서 창고를 개조하여 만든 실험실에서 몇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밖에 이 2기통짜리 휘발유 엔진을 정착하고 사륜마차에 차대를 얹은 이상한 그런 차였습니다. 그것을 끌고 새벽거리로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운전은 성공이었습니다. 이 자동차의 이름을 포드 1호라고 명명했습니다. 헨리 포드의 자동차 실험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축하연에서 헨리 포드는 하객들에게 예언하기를, 앞으로 다음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미국 가정은 자동차 한 대씩을 갖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발견하는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기는 하지만,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미국 가정들이 한 집에 자동차 한 대씩을 갖는 것은 지나친 농담이라고 웃어 넘기면서 한 기자가 짓궂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때 헨리 포드는 대답했습니다.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더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은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 뮤지엄 현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헨리 포드,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오늘도 꿈을 꾼 한 사람 때문에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꿈을 꾸는 한 사람의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은 수많은 인류로 하여금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성도가 붙잡아야 될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열악한 상황에서 꿈을 붙잡은 요셉입니다. 2절에 보니까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로 돌아오더니 본실의 가정 환경은 열악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양을 쳐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양을 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피곤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결코 뛰어나거나 탁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하층 신분의 사람들이 갖는 직업이 바로 중동에서 양을 치는 일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작은 천막을 치고 사막에서 목축업을 외롭게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베두인족들로 자존심이 강하고 가족 단위로 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부에서 교육 환경도 마련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하지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통적인 일을 벗어버리려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식이 대물림해서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시킬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가난과 또 외로운 그런 삶의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집시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질곡 속에서도 꿈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현재 힘들고 어렵더라도 꿈을 꿀 수 있어야만 합니다. 꾀테는 꿈을 가져라. 내가 갖고 있는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설사 1%뿐이라 하더라도 꿈을 가져라. 불가능을 꿈꾸는 사람을 나는 사랑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알렌은 말하기를, 꿈이 앞서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비전과 의도가 명확할수록 창조성이 더욱 풍부하게 흘러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요? 두 번째로 열악한 상황에서 꿈을 선포한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공포했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9절에도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심리학적으로 자신의 비전을 타인에게 발설하게 될 때 그 꿈에 대한 객관적인 책임성이 강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만 꿈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 꿈을 위한 희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자아의 도전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공포하면은 그 공포한 일로 인해서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나타나거나 물러설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꿈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게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공포했습니다. 형들의 눈엔 요셉이 얼마나 가스롭게 비춰졌을까요? 형들은 요셉이 꾼 꿈의 공개적 선언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고 시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꿈을 가진 사람들을 비평하고 비난하고 또 용납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도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40년 동안이나 걸려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꿈을 제시했다가 얼마나 큰 미움과 질시를 당하셔야만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도 큰 꿈을 꾸는 분들이 많이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꿈이 아니라 그 꿈이 구체적이고 찬란한 꿈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믿음 안에서 꾸는 꿈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위해 기꺼이 몸을 던질 수 있을 만한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즐겁게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꿈, 그런 꿈이라면은 주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꿈을 지닐 때 그 꿈이 여러분들을 나타나지 않냐고 분발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꿈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열악한 상황에서 꿈을 향해 도전한 요셉입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꿈을 좋아하고 환호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는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것도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꿈을 이룬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는 것을 보면 아름답게 보이고 부러워지게 되지만은 그 정상까지 올라가기에는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깊을 곳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하는 각오가 선행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각오 없이 이 길에 나선다면 백이면 백 다 얼마가지 못하고 낙오하고 뒤로 물러서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로역정에서 보면 크리스천이 순례자의 길을 떠날 때 수많은 유혹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목적지만을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 비로소 천성에 도착할 수 있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가진 요셉의 걸어간 인생길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 꿈을 공포한 후에 요셉의 가는 길은 형극의 길이었습니다. 형들의 큰 미움을 받아 목숨까지도 이태로운 정황을 만나야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은20에 형들에게 팔려가는 순환을 당하게까지 되었습니다. 그 팔려가는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아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꿈은 황당한 꿈이었습니다. 꿈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라고 빌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의 현실을 요셉은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들을 생각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님 물려신 유품을 꺼내보듯 요셉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꿈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꿈을 꾸고 또 꿈을 해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용기를 다시 한번 거머쥐었습니다. 그 꿈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임을 요셉은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은 하루아침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구의 세월과 모든 훈련의 과정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수 있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강인한 정신과 꺾이지 않는 투지를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한 고난을 통해 고난당한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지닐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양을 치러 보낸받은 형들의 안부를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형들로부터 은 20에 미디안의 상고들에게 팔려가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그가 꾼 꿈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꿈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린 언제든지 굳게 믿고 또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애굽으로 약대상에 팔려가서 애굽으로 데려가서 바로의 시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시대장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은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그런 지위의 사람입니다. 야곱의 사랑받던 아들의 자리에서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수행해야 하는 가장 밑바닥 인생의 자리로 요셉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전혀 불평했다거나 낙심했다거나 또는 원망했다는 구절이 성경은 기록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런 어려운 정황 속에서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듯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감동해서 그를 가정총무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아마도 보디발에겐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많은 노예들 가운데 외국에서 팔려온 그 요셉이 최고의 노예들 가운데 높은 위치인 가정총무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일에 성실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생일도 성실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회 일을 얼렁뚱땅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실함을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실함이란 어쩌면 꼼꼼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하도록 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온전함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발버둥을 쳐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꿈을 꾼 요셉을 다루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쉬지 않고 요셉이 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통행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 총무의 일을 하나님의 주신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순종하듯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요셉을 유혹했지만은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것은 꿈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만일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일시적 기간 동안은 즐거웠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요셉을 위대하게 사용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였다면은 얼마 동안은
밀착된 그 사랑을 정상적이지 않는 사랑을 나눌 수 있었지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이 식어질 때 보디발이 아내 명예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린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꿈을 지닌 자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켜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받아야만 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지킨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무려 2년 동안 요셉은 고난에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감옥에서도 그의 찬란한 꿈꾸기를 계속했습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운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결코 실망시켜 주시 않는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후의 스토리를 잘 압니다마는 그 감옥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감옥의 동기생들이었던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었고 저들의 꿈을 해몽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꿈 해몽처럼 떡 맡은 관원은 목이 달려 죽임을 당했고 술 맡은 관원은 저의 무죄가 밝혀져서 옛날 그 직으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완전히 진지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기묘하십니다. 이번에는 바로왕으로 하여금 기묘한 꿈을 꾸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을 애굽에서는 찾을 수 없었고 바로의 고민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상황으로 섭리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직된 술 맡은 관원은 몇 년 전에 자신의 꿈을 기막히게 맞추었던 감옥의 요셉을 기억하고 그를 왕에게 소개를 합니다. 비로소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이 만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애굽이 만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도까지를 왕에게 지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애굽의 큰 환란을 평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꿈으로 인해서 국가뿐만 아니라 구속사의 위대한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 결과적으로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을 풍요로운 땅 애굽으로 불러들이고 가시는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셨습니다. 중동 땅 전역에 임한 풍년으로 인해서 헤어졌던 형제들을 요셉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저 큰 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들이 보복당할까 봐 요셉 앞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이렇게 안도시켰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여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해석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하늘이 온통 시색빛으로 채색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꿈을 꾸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때로는 내일이 캄캄하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인생들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요셉이 꾸었던 꿈을 21세기에 다시 꾸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들을 사용하신 주님의 붙잡힘을 받아 요셉처럼
조국을 살리고 중동 땅 전역을 풍요롭게 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꿈을 꾸는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게 여러분 모두도 오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내려왔던 소망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꿈을 꾸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심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실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은 참으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은 결코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꿈을 소중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셨고 요셉 때문에 그의 아버지의 식솔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고 중동 땅이 안도남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